이 컨셉트로 하는 거야. 한 이틀 걸렸어. 이틀 걸려서 페인트로 다 하고 했는데 요 컨셉트로. 아, 아까 주죠. 보여주셨던 뭐래? 그 컨셉으로 아니, 가는 거구나. 짜잔. 짜잔. 잠깐만. 왜? 야, 이 우리가 야, 아, 나 얼굴 빨개. 왜냐, 우리가 70살 돼서 이건 못해. 70살 되면은 이거 하면은 이게 다 처질 거야. 뭐 팔꿈치까지 처질 텐데 이때는 이걸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? 얘 해갖고 우리 전시하게 G.O.D. 아니 우리 25주년 공연할 때 들어가는 입 극장 한 명씩 다 붙여놓는 거야. 안돼. 아, 안돼. 엄청 좋아할 거야. 성인들이 돼서. 미쳤어? 그지. 아, 미쳤어? 아니 아니지. 아, 그래도 야, 솔직히 그 알잖아. 이거보다 낫잖아. 똑같은 자세인데 그래도 이거보다 낫잖아. 이 똑같은 자세인데. 아니 박진영 형은 왜 저기다? 이게나. 아니 아니야. 이거는 너무 현실적이야. 이건 그래도 이틀 거 이건 15분 안에 그린 거고. 이게 낫다니까. 이게 낫다니까. 아니. 그래서 일단 우리 한 명씩 다 그렇게 할 건데 지금. 난 안 해. 아니 대니야 봐봐. 잠깐만. 이건 다 우리는 이거는 다 되는 거야. 자 이제 빨리 가서 옷 갈아 입고서요. 아니 대니는 웬 날벼락이야. 워낙에 예전에 지금도 말랐지만 예전에는 워낙에 말랐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노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었고 옛날에는 티를 막 세 장씩 입고 다니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한 번도 노출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보여준 것도 처음이에요. 쟤 다 벗으세요? 푸시업 좀 할 걸 그랬네. 준비됐어? 아니 나오세요. 야 그래도 하신다. 팀을 위한 거니까. 왜 이게 콘셉트가 다. 너무 섹시하세요. 자, 일단 가운 벗어도 돼. 왜냐면 난 네 어깨선이랑 보고 싶어. 가운 벗어. 왜? 와, 운동 많이 했네. 아, 우리 봐도 돼? 어우, 털. 근데 나 이런 거 여기를 한 번도 이렇게 공개한 적이 없는데. 이 정도 노출이신 게 처음이신 거죠? 그렇지. 내가 생각해놓은 거 있어. 내 생각에 이 포즈를 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거 아니야. 왜 그래? 뭘 누드로? 아, 속옷 입었습니다. 입었어요. 팬들 진짜 좋아할 거야? 어, 그렇지. 팬들은 좋아하지. 힘 조금 팔에다가 힘 더 줘야지. 저쪽 이렇게? 오, 근데 팔이 좀 있으시네. 운동을 좀 하신 거 같아요. 운동 요새 많이 해. 많이 해. 조금 더 일어서 뒷다리 조금 더 펴. 와, 근데 스케치가 진짜 빠르시다. 와. 오케이. 이도 힘을 조금만 더 줘. 저쪽. 어디? 이렇게 오래 저 표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? 똥 싸겠다 너. 아우 이게 뭐야 통발이라. 어 나 지옥구 같아. 빨리. 오케이. 됐어. 와봐. 이때 몇 분 정도 걸렸었어? 이 와서 봐. 30분? 어 멋있는데? 멋있는데? 오! 다리도 키워줬고 뒤꿈치까지 딱. 내 코도 봐. 내 코랑 턱선 내가 살려준 건가? 여기 조금만 더 키워주면 안 돼? 아 조금만 더 키워줄게. 요 라인이기 때문에 요거를 내가 요렇게 해서. 그렇지. 그렇게 하고 어깨 여기 둥근 거 좀 보여주려고. 어, 복근도 좀 이렇게 좀. 식스팩 말고 A팩으로 해줘. 이거 있지 이거. 여기. 이거. 내가 하체가 진짜 얇으니까. 여기 들어. 얇은 요. 여기 형 여기. 아, 삼두라는 게 어깨 여기 라인. 여기 표정 얼마? 한 요 정도? 한 요 정도. 아니 저거 뭐 안 왔어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런데 네. 그 에센스는 못 잡아. 내가 원래 어깨가 되게 좁았잖아. 아 근데 어깨 이제는 크지. 옛날에는 네가 폴라티 입어도 이렇게 빠졌었어. 문제지.
컬러 티를 입어도 빠졌었는데 이제는 이제 어깨가 엄청 커졌기 때문에 그땐 그냥 목에서 팔이 나왔었잖아, 그치? 근데 이제는 어깨가 딱 있고 한번 힘 한 번만 줘줘봐. 하나, 둘. 아, 운동 많이 하셨구나. 근데 가슴 한 번만 봐봐. 오, 운동 많이 하네. 이거는 뭐, 요거 봐, 요거 사골. 아, 이거 뭐라고 그래? 사골. 가슴골. 가슴골. 이야. 와, 꼭지 추워? 이거는 아셔야 될 게 페인팅 할 때는 오일 페인팅을 쓰면 너무 오래 걸려. 맞아요. 그래서 이날 내가 쓴 거는 어크릴. 어크릴릭. 잘하고 있어. 한번 봐봐. 되게 아주 명확하게 했어. 어때? 왜 이래? 엉덩이 왜 이래? 엉덩이 피나는 거예요? 좋지? 창피해. 근데 걱정 이거 너무 지금 아 알아. 오른쪽 궁둥이 왼쪽 궁둥이 너무 명확한 거 아니야? 아 힙업 좀 시켜주지. 태니야. 어? 이제 가. 어? 가. 어? 가라고. 왜? 끝났어? 이제 필요 없어. 이제를 집중하셔야 되니까. 이제는 그냥 내 상상력으로 이제 다 나머지 칠하면 돼. 그렇지 원래 그렇지. 그냥 가. 미리 말하면 안 와도 돼. 또 그래. 아니 왜 이렇게 속은 기분이지? 알아서 할 테니까 가. 가세? 가도 돼. 아하. 지금 밤이죠? 밤인 거죠? 네. 어두워진 거. 여기서 자요. 와. 6시간? 원래 오래 걸려요. 예오! 된 것 같아. 아, 봤을 때. 아, 발걸음 떴다. 우와! 딴 사람인데? 베니를 조금 지금 성형수술한 한 20대로 만들어줬어. 자 여러분, 가짜를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그림을 그린다고요? 아 이건 저는 이미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건 나 진짜라고 봅니다. 네. 아직은 동의 안 했어. 아직은 동의를 안 했는데 형이 이제 말을 잘하면은 동의하겠지. 그리고 만약에 동의를 안 한다면은 그래도 할 거야. 한 다음에 모자 처리해 주세요. 스튜디오를 있으면 거기서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집중할 수 있고 요새 시대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는지 25주년 공연을 할 때 전시회를 딱 하고 싶은 거지. 이런 나체 내가 그리는 게 어떨까? 모르겠죠? 아르마체 보레롱 똥.